이번에 용띠분들 기다리고 있었냐? 용띠죠. 용띠도 올해 나가는 삼재. 아. 용띠분들도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좀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삼재 좀 풀으시고 무탈하게 이 삼재가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도 용에 용이 만났기 때문에 조심해라. 조심해라. 풀 거는 풀고 넘어가라. 그런 말이 나와요. 자, 1월생부터 얘기를 할게요. 1월생분들은 귀인이 도운이 이동을 해라, 움직여라. 하지만 이게 생각을 잘해라. 용두삼위격으로 될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귀인이 도우더라도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움직여라. 그러면은 손해 안 본다. 괜찮다. 그 말이 나와요. 그래도 사람 때문에 웃음꽃이 핀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웃을 수 있겠네요. 삼재라고는 하지만, 나가는 삼재라고 하지만 괜찮아요. 자, 2월생분들 볼게요. 머리가 아프네요. 머리가 아파요. 지끈지끈 아파요. 오히려 운기가 하락해요. 2월생분들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진 것을 많이 잃는 해다. 그러니 상반기 때 조심해라. 그러니까 가진 거 잘 가지고 있고 오히려 가진 것마저도 잃지를 말아라. 그러니 잘 지켜라. 그 말이 나와요. 조심하세요. 3월생분들 볼게요. 문서운이 두니 투자와도 좋고 사람 때문에 웃을 일도 있고 그러니 잡을 수 있는 문서를 잡아라. 투자로 해라. 뭔가 하려고 하면은 뜻을 펼쳐라. 네가 하고 싶은 거 추진하고 나가라. 그러면은 괜찮다. 3월생분들 나쁘지 않아요. 자, 4월생분들 볼게요. 4월생분들 보면은 금전으로 좋지가 않아요. 금전으로 많이 치인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고 때문에 관제가 낄 수도 있어요. 금전 때문에. 관제. 관제 조심해라. 별로 좋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관제도 끼지만은 모든 걸 다 읽는 수가 그게 보여요. 금전이든 사고든 사람이든 너무 시끄러운 쪽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조심해라. 4월생들 좀 많이 깨지는 해가 될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5월생분들 볼게요. 5월생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문서운이 있어요. 잡을 수 있는 거 잡아라. 승진 합격, 상승의 기운 되게 강하고요. 움직이는 만큼 너한테는 득이 되는 애다. 그러니 잡을 수 있는 거 잡아라.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으면은 이 기회는 날아가니 잡아라. 괜찮다. 추진해라. 그 얘기가 나와요. 6월생분들 볼게요. 이쁘기에 좋으나 사람으로 조심해라. 사람 때문에 가진 거를 많이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인복이 좋으나 사람을 조심해라. 네. 인복이 들 때는 원래 인복이 든다 할 때는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섞여서 들어오는데 이게 사람 많이 들어와서 좋은데 걸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같이 껴서 들어온다는 거죠. 좋은 거 안 좋은 게 같이 들어오니까 사람 단둘이 잘해라. 그러면은 무탈한데 진짜 잘못된 사람을 잡았을 경우에 내가 실패한 건 거죠. 손해를 본다는 거죠. 사람은 드는데 좋은 거 안 좋은 거 같이 따라드니 조심해라. 그래도 무난하다. 그래도 그렇게 막 시끄럽게 뭐 사람 때문에 다치거나 치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냥 조금 속은 시끄럽다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해라는 말이 나와요. 7월생 분들은 움직이려고 하면은 움직이지 마세요. 이동. 신중을 기해라. 잘못 이동했다가는 손해다. 이동하는 거 좋지 않으니까는 웬만해서는 그냥 있는 자리 사수해라. 그게 네가 그냥 무탈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터이동을 해야 될 때는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지금 또 나가는 삼재에 잘못된 터에 들어갔을 때는 그 터에서 폭망을 할 수가 있어요. 터도 나랑 운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터 들어가면은 나가는 삼재고 이렇다 하더라도 상승 기운이 올라가는데 잘못된 터에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몸으로, 돈으로, 사람으로 다 치인단 말이에요. 사고수라든가 여러 가지 칠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라. 그 얘기가 나와요. 8월생으로 볼게요. 8월생들은 돈 관리 잘해라. 배신, 돈 때문에 배신당할 일이 있어요. 빌려주고 받고 뭐 서로 이런 거 돈 관계 하지 말아라. 돈 때문에 눈물 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 돈 관계, 이거 사람 조심해라. 이 말 한마디에 넘어가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했다가 그것도 못 받아. 그러니까 그거 돈 관리 하지 마라. 그 얘기가 나와요. 9월생 볼게요. 9월생도 그냥 그래요. 뭔가를 저지르지 말고 가진 거 잘 간수해라. 지켜라. 지켜야지 네가 살아가지. 이 지키지 못하면은 오히려 이 가진 거를 갖다가 남한테 다 뺏겨가지고 그냥 주저앉아야 되는 경우. 그러니 가진 거 잘 간수하고 뭔가 사업이나 뭔가 이직하거나 이런 거 하려고 하시면은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 사수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거예요. 자, 10월생으로 넘어갈게요. 10월생으로 보면은 승진의 합격에 올라가는 수, 상승 기운 엄청 세요. 상승 기운 엄청 센데 반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반은 상승 기운이 있다 하지만 반은 용두삼위권으로 그냥 뚝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다. 10월생 분들 뭐 아니면 도니까 신중을 가해라.
삼재 영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용띠분들이. 왜냐면은 삼재 영향 나가는 삼재도 있지만 용의 용이 만났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원래 자기 띠에 자기 해가 돌아오면은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하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 얘기 나와요. 11월생 분들 볼게요. 11월생 분들은 괜찮아요. 문서를 잡는다. 문서운이 있고 이동수도 있고 새로운 좋은 귀인수도 떠요. 귀인수도 뜨기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웃지만 옆에 잔챙이들 때문에 구설 시비가 붙는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사람들 때문에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는 올라가는 거 수는 좋은데 그냥 잔챙이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별로 시덥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구설이 따라요. 하지만 이거를 그냥 즐기세요. 구설이 따라도 제가 나한테 부러워서 그런 거다. 그냥 즐겨라. 그러면 무탈하다. 괜히 그 사람들이 구설이라고 내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붙다가는 시비, 싸움. 이거 발생할 수 있으니 그냥 즐기고 한기롭고 한기로 흘려 넘어가면은 괜찮다. 그 얘기 나와요. 12월생분들 볼게요. 건강관리 잘해라. 몸으로 치일 수 있다. 몸으로 치이니까 건강관리 잘하되 근데 그만큼 건강관리를 잘하는 거 좋지만 어쨌든 상승기운이다. 내가 한 자리 위로 올라설 수 있다. 그리고 뭔가 이름을 알리는 기운이 있다. 좋다. 여기도 그냥 반은 좋고 반은 나빠요. 그러네요. 반은 좋고 반은 나쁘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얼마든지 추진하고 나가도 되는데 몸 유의하고 관리하고 사고 조심하고. 왜냐면 삼재 때는 사고수가 진짜 많이 있겠는데 사고수란 건 꼭 이렇게 꽝 해서 사고가 아니라 사람으로도 사고고 돈으로도 사고고 몸으로도 사고고 이게 다 한꺼번에 터지기 때문에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또 용이 만났으니까 제발 좀 이런 것 좀 들으시지만 말고 좀 선생님들한테 가서 상담 받고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삼재인데도 나는 그냥 무탈했어요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치이는 게 삼재예요.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재이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면 25, 37, 그다음에 49, 60 하나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좋은 삼재는 나가는 삼재 괜찮은 나이는 37입니다. 왜냐하면 용의 용이지만 올해 성주운이 들었으니 성주운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운기가 들어왔을 때는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고 그 운기를 받아치세요. 그 운기가 들어왔다고 내가 안일하게 가만히 있다가는 그 운기는 날아갑니다. 비운으로 꺾입니다. 그러니 이런 운기가 들어왔을 때는 상담을 받고 그 운을 받아치고 나갈 수 있게끔 뭔가 일을 의뢰해서 일을 하십시오. 그게 본인들이 올라갈 길입니다. 솔직히 무당집에 오는 사람들이 다 좋아서 온 사람은 없어요. 안 좋아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그냥 안일하게 넘기고서는 나중에 진짜로 다 터져서 골마서 왔을 때는 그거 무당들도 처리를 못 해드려요. 그러니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혜민궁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 용띠분들입니다. 삼재죠. 삼재지만 제가 그래도 괜찮은 용띠다. 그치만 그 안에서도 삼재는 삼재이기 때문에 약간의 본인들 입장에서는 결과가 내 이상만큼 나오지는 않았을 거다. 이분들 또한 관제 구설. 지금 12월 달이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또 관제로 엮일 수 있으신 분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잘 넘어오신 분들이라면 24년도에 날 삼재라고 해도 왜 쌍용의 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무리가 되고 시작은 되지만 이 쌍용이 같이 합의를 해서 올라가면 정말 하늘을 천하를 다 가질 수 있는데 이 쌍용이잖아. 나랑 같은 용이잖아. 경쟁을 하게 되면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삼재잖아요. 내가 밀려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을 하시고 가시는 한 해로 잡았으면 좋겠고 이제 나이대별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00년생들이죠. 00년생 이제 25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욕구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제 활활 타오르는 시기에 이제 막 하늘을 이제 막 날아다녀야 돼. 그래서 너무 욕심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오던 것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아씨 나 이거 해봐야지 저거 해봐야지 이러다가는 청룡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 상대한테 다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 준비해오던 거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시고 아까 얘기했죠. 이분들도 고집도 많이 세고 그래서 청룡하고 싸우려고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88년생 무진생 분들입니다. 30 중반줄에 있죠. 23년도에 어떤 사업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일이 풀리다가도 좀 막히고 관제구설에 좀 엮여 맞아요.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24년도에는 슬슬 풀리긴 합니다.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분들. 여러 번으로 좋지만 이 23년도에 있던 어떤 문제점들 여파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분들 제가 꼭 삼재풀
마무리하고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도 안 하셨다면 그때라도 꼭 하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슬슬 풀리기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은 되고 여러 가지 뭐 금전도 풀리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역시나 경쟁 상대는 많아요. 근데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 거래처하고의 다툼이 있거나 이제 조정이 필요한 시기인 거죠. 그래서 좀 조정이 필요하고 다툼은 피하셔야 됩니다. 다툼을 했다면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명심하시고 삼재풀이 꼭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76년생 병진생 분들입니다. 40대 중반을 넘어서 이제 사실 이제 50대 이렇게 가는 분들이잖아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고 삼재가 또 나가는 삼재라서 이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삼재 때 날 삼재 나가는 삼재 정말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23년도에 삼재가 가정이나 어떤 그 울타리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혼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자손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이분들 역시 24년도에 부부간의 불안한 갈등 이혼 아직 이제 해 말어 막 이러신 분들 이 여파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더군다나 이분들 9수에 있어요. 이제 50대로 가는 그 정말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 시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시기가 뭐냐면 이 병진생의 정리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혼을 해 말았는데 이혼을 하든지 약속을 해서 잘 넘어가든지 뭐 이런 결정해야 되는 정리해야 되는 근데 아닌 건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이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근데 상담 받아보셔야 돼요. 정말 아무 문제 없는데 순간에 어떤 그 기운 때문에 그런 다툼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정말 이거는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혼을 해서 잘 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 남편이나 와이프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신 분들에 있으시다면 시작됩니다. 매매운 뭐 여러 가지 뭐 잘 됩니다. 근데 이게 정리 안 되면 당연히 또 엎어지겠죠. 근데 이 날삼재의 49세에 넘어지면 오는 50대의 운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나 잘 되고 있으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진짜 가까운 데가 됐던 해문궁이 됐던 진짜 제가 이렇게 안 좋다고 말씀드린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발 좀 상담 받으시고 그놈의 오지랖의 말실수 이런 걸로 다 놓칠 수 있으니 내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상대하는지 본인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상담을 받으시고 정리하시고 쌍용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해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64년생 갑진생 아 이분도 진짜 금전 때문에 진짜 미치도록 힘들었던 분이거든요. 들어와야 되는 돈도 안 들어오고 들어왔는데 들어온 거에 뭐 1.5배, 2배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한 거에 비해서 너무 소득이 없었던 그런 한 해거든요. 근데 이제 환갑수가 되세요 이분들이.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걸 다 지나고 다시 태어난 시기입니다. 근데 경쟁자가 있네. 경쟁자가 너무 많네. 그래서 이 잔치상을 굉장히 거대하게 벌리실 수도 있는 갑진생인데 자칫하다 이 잔치상이 나 혼자만 하는 잔치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정말 대립이나 마찰은 정말 필요. 이 육띠가 그 자존심은 굉장히 세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갑진생들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어떤 욕심이나 아니면 순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다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피하셔야 되는 거. 다툼은 피하셔야 됩니다. 좋지 않게 해결돼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또 환갑수를 맞이해서 이분들은 잔치상을 안 차리셔야 돼요. 아 환갑잔치? 요새는 환갑잔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가 됐던 떠벌려서 이렇게 요란하게 하는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냥 뭐 식구끼리 밥 먹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건강수로 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 52년생 임진생 분들이죠. 제가 이분들 삼재 타더라도 좀 임진생들 많이 탈 수 있는 분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평생 안 겪었던 어떤 뭐 일들을 겪으실 수 있었던 해였습니다. 23년도 그래서 역시나 이 영상 올라갈 때라도 꼭 삼재풀이는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정말 정말 나가는 삼재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평생 벌어온 돈이 이때 다 나갈 수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 명심하세요. 이때 다 흩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임진생분들이고 또 하나는 건강수. 24년도의 삼재로 건강으로 많이 칠 거다. 이게 그냥 검진 받으시고 치료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냥 나는 감기인 줄 알고 폐렴인 줄 알았는데 뭐 폐암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심할 수 있으니까 24년도 이 시기에 건강검진 꼭 받으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띠분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진짜 명심하시고 상담 받으시고 피해갈 거 피해가시고 쌍용의 날개를 펼쳐서 날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네. 24년도에 우리 그 용띠분들 네. 어떨까요? 나쁘지는 않아요. 삼재가 본인의 해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간으로 해서 좀 마음의 상처도 받았을 거고요. 근데 이제 내년에 그 기운이 이제 좋아져서 내년에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보면요. 갑진년생들의 허가야들이나 누나야들 보면요. 우리가 직장 쪽으로도 이동이 있고요. 승진도 있고요. 나쁘지 않아요. 이 허가야들은 시험을 보면 합격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금전을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금전 같은 거 조심하시고 다 빠져서 무릎팍이 깨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얘기하면 무진생들 빨치빨년생 직장에 이동변동이 있고 따르게 새롭게 내가 지금 하던 직업을 놔두고 다른 거 할 수도 있다. 사고로 인해서 몸에다가 추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고지식해요. 엄청 고지식하거든요. 고집이 말도 못한 고집을 갖고 있어요. 인간으로 인해서 또 내가 금전도 또 손실도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올해 인간하고 찢어졌어. 그래 내년에 다시 붙을 수 있다. 갑진년에는 새롭게 다시 만날 수 있다. 새로운 인연이 들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고집으로 인해서 내가 금전도 손실을 할 수 있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구설 시비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진생에 보면 엄마한테 보면 이제 아홉주가 들어왔다. 올해 삼재다. 말 그대로 갑진년에 또 삼재가 또 들어오잖아요. 나가는 삼재라고 그러거든요. 인간이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면 안 된다. 물건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물건 잘못 들어오면은 사고가 나서 꼭 선생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서 좋은 일이 또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삼재의 영향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투자를 해서 이 집을 사서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돼.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과로도 조심해라. 내가 과로를 해서 쓰러진다. 평지생 눈치들이 보면 내가 하는 일에서 남한테 욕먹기 싫어서 열심히 하거든요. 2월달이나 4월달에 인간 조심 극진히 조심해야 되고요. 10월달에 가는 내가 쓰러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건강으로 해서 혈압으로 해서도 내가 쓰러질 수가 있다. 꼭 잊지 말고 삼재는 나가는 삼재니까 좀 쳐냈으면 좋겠다. 갑진생 눈치들 내가 이제 어머 쪽이나 이런 것도 힘들어질 수 있지만 집안에 불화가 생겨서 이울 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돈 거래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라. 나 투자하지 마라. 갑진년에는요 이 용기들이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건강 쪽으로 좀 다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삼재가 건강 쪽으로 오는 거예요? 네, 건강 쪽으로 다쳐요. 갑진년생들을 보면은요 환갑잔치는 하지 마라. 환갑잔치 잘못하면 큰일 난다. 4월달, 5월달, 7월달 쭉 꾸준히 조심해가다가 말씀을 딱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또 운세 또 예. 용띠 한번 이제 용띠 넘어갈게요. 네. 근데 요거는 제가 70대까지 해드려야 되나? 왜냐면 너무 어려요. 25이면 그러니까 25 어린 나이들은 빼면 또 욕하겠지만 뺄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어린 것들은 좀 안 보는 게 나아. 아직도 살 날이 많고 할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나이고 놀아 그냥 좀. 88년생이요. 37살 용띠생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자 진자리다 그래. 진자리는 습하다, 안 좋다, 젖어있다. 젖어있다. 비 맞은 죽모냥 축축 젖어있다. 그러니까 해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음지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양지로 나와야 되겠지. 네. 양지로 나오려면 지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해는 뜬다. 내년에 해는 떠요. 해는 뜨는데 내가 처마 밑에 음지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해를 보러 나올 것이냐 그 본인도 결정. 이거는 그거는 제 마음. 왜냐하면 나라 시국이 개그자
경기도 그렇고 너무 안 좋은 세상이고 금전도 재물 다 메마른 세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위축되고 다 그런 세상인데 그럴수록 내가 발돋움을 해야 된다. 이분들 운은 들어와. 아. 운이라는 게 들어와. 해는 뜬다 그랬잖아. 네. 해가 뜨면 대박인 거야. 근데 옛날같이 이제 나라 시국이 어지럽지 않으면 대박이 터지겠지. 그러나 나라 시국이 그걸 아셔야 돼. 국가 운이 안 좋으면 개인 운이 필 수가 없어. 확 피지 못한다. 못 피죠. 근데 용띠분들은? 용띠분들은 마음먹고 뜻먹어서 새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새 곳으로 이동을 하고 새 것을 시작을 하고 다른 분들보다는 좀 필 수 있다. 괜찮고 좋다. 아. 꽃이 핀다. 몽우리가 썩을 거냐, 몽우리에서 꽃을 필 거냐. 극과 극. 원래 좋은 운과 나쁜 운 같이 들어와요. 같이 들어와. 무조건 같이 들어와. 그러니까 변화를 갖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 변화를 갖지 않는 사람은 후퇴하는 거야. 딱 뒤처지는 거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수렁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돼. 선택은 버린 뭐. 당연한 거고. 우리는 그냥 조금만 할 뿐. 그러니까 37살 같은 경우는 역마도 있고 영업도 있고 사업도 있어. 하지만 사업은 조금 약하고 아직은 나이가 계시니까 하실 분들은 해. 준비했던 분들은 해도 괜찮아. 근데 역마 영업 돌아다니는 직업. 예를 들어서 직장도 크게 움직이는 직업. 호텔리어나 아니면은 해외 출장이든가 그렇게 출장이 많은 직업들 응? 그런 거는 괜찮아. 이 영말 영어 그리고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도 직장의 직위가 바뀌는 운도 있어. 그러니까는 나는 안 돼. 위축을 하지 말라.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지. 털어내야겠네. 응, 자신감을 좀 가져서 좀 변화를 가질 생각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 하면은 본인이 맘먹고 뜻먹은 거는 여기까지는 못겠지. 여기까지는 못 가져. 한 가지는 분명히 진다. 한 가지를 위해서 내가 발돋움을 하고 꼭 잡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은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76년생이에요. 49살. 49살 같은 게 머리 터질 일이 많고 금전 나갈 일이 많고 메꿔야 돼. 돈으로. 선생님, 돈으로 메꿔야 돼. 저 이거 중요한 포인트 알았어요. 삼재에다 9세요. 아 그런가? 아 그렇구나. 아 양사되게 만든 애문연이구나. 맞죠? 삼재, 용띠 삼재 9세예요. 죽었네. 난 모른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76년생 49살 되신 용띠생들 같은 게 나 죽었어. 피바람이 몰아치는 게 올해 여파가 내년이 더 크다. 올해 안 풀리던 일이 내년에 풀릴까? 아니 안 풀려. 자기가 노력을 안 했어. 내가 봤을 때 일도 안 했거든. 근데 보시는 분들은 저 노력했어 이렇게. 그럼 구라치지 말라 그래. 남들이 노력한 거 10분의 1을 가지고 노력했다 그러면 안 한 거야. 그 정도도 노력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 한 명도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9수에서 걸려 떨어져 뭐가지 짤랑 하기 전에 자중하자. 자존심이 구길 일이 많지만 그것 또한 자중하자. 내가 누군가한테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자. 그냥 차라리 금전에 따라가기보다 사람한테 내가 인정을 받아라. 길게 보기 위해서. 길게 보기 위해서. 회사 직장 내에서도 뭐가지 안 잘리려면 사람을 따라가라는 얘기지. 줄 잘 타란 얘기야. 줄 잘 타란 얘기야. 거기서 자존심이 상할 일도 있겠지만. 당연한 거야. 급혀라. 아니 돈 버는 일에서 자존심 안 상할 일이 뭐가 있어. 하물며 우리 무당들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많은데 요새 같은 경우는 손님들 무당 대가리 꼭대기 앉아 있잖아. 여기 앉아가 전보러 오는데 소리들 많잖아. 지가 무당인 것처럼 잘나고 꼴값을 떨잖아. 뒤질라고. 근데 그런 것들은 안 하대. 49살 드신 분은 삼재에 9수에 양사되게 맞는 애운냐. 그러니까 금전도 도둑맞아라. 돈이 재물이 썩어라기 때문에 나가는 일을 만들면 안 돼. 큰 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단 재물적인 부분으로 계산기를 잘 두들기고 주판알을 잘 두들기라는 얘기는 뭐냐. 목돈이 나갈 해운년이에요. 목돈, 큰 돈. 그럼 요새는 목돈이 많은 자기 수준으로 천도 목돈이고 1억도 목돈이고 10억도 목돈이 같죠. 뭐 100단위도 뭐 어려운 사람은 그것도 큰 돈이고. 자기한테 부담될 정도의 돈. 그럼. 내가 부담스러운 돈이야. 내가 100만원 가지고 100만원도 내가 그거는 큰 돈이라면 큰 돈 목돈이에요. 기준적으로 그까짓 거 그건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돈 많다고 잘난 꼬라지 부리면 못 써, 그래서. 네. 어, 싸가지 덮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 수준에 맞게끔만 살자. 오버하지 말자. 투자 투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 주식도 깡통 차기 전에 빼라. 어. 지금 파란색인데요? 파란색이 뭐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 그러면 타이밍 잘 봐서 빼라. 당연하지. 아. 내년에 좋을 때가 있으면 바로 곤두박질 칠 때가 바로 오니까. 아. 좋았다가 바로 곤두박질이고 천천히 안 내려갈걸?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진다? 그거 나중에 또 한번 집중 분석해라. 어, 안 해줄 거야. 나 보일 때만 얘기하고 주식점 안 봐요. 아, 응. 알겠습니다. 주식점은 안 봐? 지금 살짝 보였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네. 몇 월 달이라고 얘기해줄까? 5월 달? 4월 달은 죽 썼어. 음력 4. 4월 달에 죽 썼어. 3월 달에 상승 있어. 4월 달에 죽 써. 그러니까 알아서 해. 네. 응. 그러니까는 금전에 대해 관해서, 재물에 관해서, 그거에 목돈 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인간도 마찬가지로 너무 내가 인간의 군림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겸손해져야 주위 윗사람한테 인정받아서, 예를 들어서 요새는 뭐, 팀이동 그런 게 있다며요, 회사에서. 어, 그렇죠. 팀이동. 그게 좋게 가냐, 나쁘게 가냐. 나쁘게 가더라도. 그렇죠. 잘 버텨야 되는 거네요. 아니지. 좋게 가기 위해서. 아. 사람한테 내가 겸손해지라는 얘기지. 그래서 미리 이렇게. 그럼. 알려주시죠. 준비를 하는 거지. 응. 그 부분을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64년생이고요. 이제 한갑 문서가 들어오는 거지. 이 61 되시는 거예요. 한갑. 한갑 잔치를 하는데 잔치에 주당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잔치는 될 수 있으면 날 잡고 시작하는 걸 잘해라. 상문살보다 무서운 게 잔치야. 예를 들면 결혼식, 네. 한갑 잔치, 이런 잔치잖아. 네. 근데 잔치는 다 좋은지 알잖아. 그렇죠. 상갓집이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상문은 풀면 금방 풀려. 네. 근데 잔치 주당이 들어오면 사람 목숨도 잃어. 용띠야. 이 용띠들은 삼재살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기운이. 네. 한갑 잔치는 될 수 있으면, 요새 누가 한갑 잔치 하겠나. 그래도 하신다 그러면 가족끼리 오손도손. 크게 잔치상을 부리면 싸대기 맞는다. 잔치날이 아주 싸움통 전쟁통이다. 그러니까 그걸로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왕 지사하면 차라리 여행 가는 게 낫겠다. 가족여행. 네. 차라리 이왕지사 돈 쓰는 거. 남한테 돈 써서 처먹이지 말고 욕먹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가족여행 가서 돈 쓰는 게 훨씬 이익이겠네. 한 가지 다시 한번. 61살 사업 영업에서는 재물은 돌아요. 그쪽으로는 재물이 돌아요. 사업 영업도 돌고, 내가 공직자 뭐 이런 나라에 밥을 먹는 분들은 이름 명예의 운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나 뭐 이쪽에도 내년 총선 있어? 뭐 그게 있어? 예. 내년에 또 저 투표해야 돼? 예. 시부랄? 아 그런 거야? 그런가 봐요. 네. 그럼 60, 나 몰라. 그래서 60에서 한가비띠를 가시는 분들, 나라 공직자분들은 내가 명예운이 있어서 금배지나 시의원, 구의원 뭐 자기가 노력해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든가. 52년생, 72살 되셨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이야, 우선. 근데 주위 가정 형편, 집안 식구들은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들어오지만 내 건강이 나빠지는 거는 나이병. 어쩔 수 없는 나이병. 노쇠화. 그렇지. 네. 그런데 혈관성, 머리 쪽 질환, 그쪽이 약해지시니까 그것만 좀 조심만 하신다 그러면 주위에 내 가족들, 자손들은 안정의 운이 드니까 마음은 조금 안정감이 들겠다. 심리적으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건강만 조금 자기가 자스렸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 용띠 72살 화가 많아서 그래야. 누구 탓이 아니라 성격 탓이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지성함의 매화부살입니다. 이번에는 삼재 중에 용띠 삼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용띠 해가 갑목이 일주일에서 갑진년이죠. 그 용띠 해죠. 그러니까 삼재가 아까 들었을 때 제가 뭐랬죠? 50대 50이 반반이라 그랬습니다. 운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니까요. 흘려줘도 갈 수 있고 올라. 큰 나무가 있으면 작은 나무. 큰 나무도 쓸모가 있어서 좋은데 아니면 자르고, 작은 나무가 큰 나무 자를 때 거침돌이 되면 잘라 없애지지만, 고목나무가 있어서 큰 나무가 서야 되는데 못할 때 큰 나무도 짜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큰 나무 대듭보가
부러지고 깨지고 큰 역할을 못하고 잘려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고 회사가 있어. 사장이 바뀐다. 내가 새로 들어온다. 정치권이 사람이 바뀐다. 새로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바뀜이 되게 많고 흐트러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충돌은 없지만 마음 맞는 좋은 관계가 되는 것도 좋고요. 적당한 때를 찾는 것, 문제점, 적당할 때 문제점을 찾아서 돌파구를 찾는 것도 좋고요. 또 놀랄 만큼 기쁜 일도 있지만 그만큼의 문제성도 많이 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뭐 했죠? 나쁜 것도 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지금 갑목의 일주에 용띠들이 삼재가 치고 나가는 삼재가 들어있다 보니까 좋은 걸로 말하면 재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문서도 있고 부동산에 관련된 거 해도 좋고요. 나쁘게 말하면 집세가 안 나온다. 또 부동산이 매매가 안 된다. 뭐가 팔리질 않는다. 돈의 이자에 이제 덧붙여서 나갈 수 있다는 거. 금전에 투자가 있다. 근데 갑진년에 웬만하면 문서 자꾸 옮기는 것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자,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충실히 잘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다. 운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금명 성실 가끔은 싫어하기도 있고 너무 고집이 세. 그거 너무 내가 강해. 그러니까 그거 성질 그러니까 다혈질도 되시고 그 감정기복이 셀 수도 있고 용띠인 사람들이 뭐가 들어와? 신가물이 많아서 신약가물 액가물 신살이 많아서 무속인 철학인 이렇게 지금 많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철학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무속과 관련된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에 누구 말씀을 드리냐면 25 경진생 용띠분 강한 세금이네요. 너무 강해. 고집이 너무 세. 싫은데요? 아닌데요? 좋은데요? 이럴 건데요? 저럴 건데요? 이걸 너무 강하게 하면 어떻게 돼? 부러진다. 깨진다. 너무 내가 옳고 그런 거 육가원칙을 너무 따지다 보면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잖아. 그걸 너무 잘라서 말할 때 아이씨 여기 아니면 회사 없어요? 여기 아니면 돈 볼 데 없어요? 나 가요. 이런다 보면 밉상이 말투라는 거야. 밉상의 말투를 조심해라. 천이 삼재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것도 있지만 직장 그러면서도 또 뭐냐 직장이 좋은 데가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감정 기복이 쌓일 수도 있고 오늘 좋았다 내일 나빴다 해서 그거를 표출을 하지 말라. 사회생활 하면서 가서 하면 우환이 들어온다. 그러나 또 하나 하늘에서 굽어봐서 자리나 이동이나 감투나 또 자리 변동 새로운데 새로운 회사 출근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창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분들은 2월, 3월, 8월 달이 제가 도운 달로 들어오고요. 또 충달, 내가 충돌 사고 안 좋은 달은 4월, 9월, 10월 달을 조심하시고요. 동남간이 내가 가면 길한 사람이 오는데 북쪽 방을 가면 누가 오느냐? 신가물이 많고 도둑놈이 많이 들어온다. 그거 조심하십시오. 자, 37수네요. 37. 대성주 성주 운이 들어왔네요. 무진생이죠. 이분은 절명 기운 삼재예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큰 바위라 그러죠. 큰 바위가 돼서 있는데 누군가 남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장녀 역할 막내래도 집안의 큰 대수사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일. 나가서도 오지랖이 넓을 때 크게 보여 정하면 또 오지랖이 넓을 수 있다는 거. 뭐가 있냐면 성주에 운은 들어왔어도 앞길이 끊어지고 우환이 인재사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 모든 일이 수프로 돌아갈 수 있어요. 천이 삼재 기운 삼재가. 그러니까 순조롭게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질러 가지 마. 너무 혼자 신나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들어줘. 이거 하지 말고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면 그 조언도 받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깨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축풍낙엽이 될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 돌다리도 두둥겨가고 이 우리가 돌도 징검다리도 돌도 나뭇잎을 쳐서 가야 돼. 언제 삐끄러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길한 달은 2월, 4월, 5월, 10월 좋은데 흉한 달은 내가 충달은 3월, 8월, 12월. 방향은 동쪽. 또 흉한 방향은 서북 방향이 있다는 거. 다 요번에는 49세. 병진생.
확 바뀌는 운이야. 아홉수야. 삼재가 나오면서 아홉수. 근데 겹이야, 겹이야. 절명, 화하, 삼재라는 거. 절명, 화해. 우리가 삼재 중에 절명, 화해를 안 좋게 봐요. 그래서 아홉수에 삼재가 안 좋게 보는데 몸건강하라는 거야. 쓰러짐, 떨어짐, 머리 터짐, 깨짐, 심장, 초상, 우한,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을 수 있고 돈, 탕진, 교통사고. 이런 것들, 이거를 대비해. 그거, 감정 기복이 좀 더, 뭐랄까, 변덕스러운 일도 생겨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이중 인격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악기를 끌어주고, 삼재가 쓸데없는 일로 인해서 내가 사건 속에 남한테 시말림, 남싸운데 구경한테 시말림,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해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에 참관하지 말고, 이게 멘탈을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디딤돌로 발을 딛고 가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닌데 주로 건강, 아까 초상, 아홉수를 삼재 팔란 날 삼재 아홉수 조심하고 탕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월, 3월, 8월 달은 나한테 좋은 달이 오고요. 또 나한테 나쁜 달은 4월, 9월, 10월 달이 나쁘고요. 방향은 내가 동서쪽으로 가면 길하고요. 흉한 방은 북남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 조심해서 들어가고요. 너무너무 내가 나쁘다. 삼재팔란을 풀 때 선왕다. 그리고 천신에다 삼재를 풀고 내 안 좋은 액사를 풀고 거시면 그래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천신에서 선왕에서 나한테 길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마지막 61. 아, 갑진년이죠. 갑진생입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갑진년의 해는 그래도 나의 한갑성주가 들어왔어요. 50대 51에도 오늘 그래도 성주운이 들어와 나한테 좋다. 그러니까 큰 나무로 타고나고 큰 역할. 그러니까 아까 그죠? 집안의 대들보 역할. 근데 올해의 갑진년에는 갑진생은 큰 나무의 큰 역할에 남들한테 우르릉과 도움이 많이 돼서 크게 나한테 상을 주거나 복을 줄 수 있는 마무리라는 거예요.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거 기운 절명 기운 삼재래도 세모야. 세모로 돼서 있어. 그래서 죽도록 노력을 해도 성과가 없는데 나 혼자 자수성가했다든가 서방을 잘 만났든가 배우자를 잘 만나 여자를 잘 만났든가 부잣집에 이래서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성취해서 자식들이 나한테 도움을 돼서 갖다 줄 수가 있더라니 노력의 대가가 온다. 내 그 성과가 온다. 그래서 올해 갑진년에는 제목이 돼서 큰 제목이 돼서 사람들 스포츠 나이트를 켜주는 거 빵빵 그 불 앞날에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우르르 떨어져서 내 길에 앞에 뚝 떨어진다는 거. 근데 이거를 얼마나 잘 주셔서 활용을 하느냐 이거야. 활동이나 활용을 못할 수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기가 다소 들어오고 나쁜 쪽으로 빠지. 근데 이게 있어요. 호사나마로 좋은 일 있으면 꼭 나쁜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방해를 해. 그거 있잖아요. 나쁜 기운 들어오는 거. 이게 있으니까 그거 조심. 특히 자 어디가 안 좋으냐면 뇌경세, 신경, 갑상선, 심장, 부종매, 아 쓰러져 아파. 머리 두통 이거 상당히 많아요. 사구사로 갑자기 급사 이런 거 이게 많이 그래서 초상집 가지 마시고 또 사건 사고 일어나는데 움직이는 거 조심하시라는 거 금전 탕진 많이 됩니다. 삼재는 삼재입니다. 기런달은 2월 4월 8월 10월이고요. 흉달은 3월 6월 11월 방향은 남쪽이 좋습니다. 근데 좋은 나쁜 방향은 북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를 하냐면 피접 나가는 거야. 그리고 초상집 가는 거 금물이야. 초상집 가다 보면 내가 오히려 다쳐서 나쁜 일이 생겨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용띠분들 삼재들 잘들 푸시고 우한들 들으신 분들 아유 정말이야 무속인들이 뭐 이래라 했다 그러지 말고 삼재는 삼재라는 거 잘 면하고 나고 집안에 두 명 세 명이 있는데 분명히 다툼이 많고 쟁탈적 금문 보가적 쌈나니까 조심하십시오. 자 좋은 일 있으면 좋은 겁니다. 좋은 일 많이 생길 겁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도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아 네. 진짜 네 일정이 왜 이렇게 바쁘세요? 기도를 좀 많이 다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무지 바쁩니다. 아, 예 이번에 이제 그 기운으로 네. 우리 용띠분들 고생 네.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24년도 어떻게 될까요? 잘 되셔야죠. 네, 이분들도 잘 되셔야 돼요. 우리 내년에 37세 되시는 이제 우리 무진생 분들, 이분들 변화 변동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변화 변동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물론 좋은 쪽으로 변화 변동이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지만서도 제가 볼 때는 막 정신없이 변화 변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왜 이렇게 나한테 왜 이렇게 피곤한 일이 생기는 거야?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변화, 변동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뭔가 마음을 먹고 변화 변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 의지랑 상관없이 막 변화 변동이 막 일어나는 그런 기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이에 의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그래서 뭐 누구 때문이라든지 어떤 상황 때문이라든지 정신이 없어요, 이분들. 그래서 이분들은 내년에 어떤 변화 변동이 일어나는 이제 막 갑자기 막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갑자기 뭐 어디를 가야 되는 일이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정신없이 막 돌아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정신이 없어. 이분들은 진짜 이 시점에 정말 봐야겠네요. 이분들은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정신없이 막 쏠려 다니다가 뭐가 타이밍도 사실 놓치고 이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치, 너무 바쁘면 전부 시간도 없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미리 뭐 꼭 내년이라고 해서 내년에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상담을 받으셔도 되니까 좀 받으세요. 네. 왜냐면은 그냥 이분들은 안정감이 없어요. 막 뭐가 바쁘고 번잡하고 막 정신이 사나워요. 변화무쌍하다. 예. 그래서 정말 옳게 판단을 해서 변화 변동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고, 이 변화 변동을 일으킬 때 내가 정신이 없다 보면은 엉뚱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이게 아닌데. 네. 뭐 예를 들자면 이럴 수도 있겠죠. 지금은 뭐 직장을 옮길 타이밍이 아닌데 뭐 누가 또 현혹을 해가지고 막 갑자기 직장을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이 막 벌어지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든지 신중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정신이 없을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시끄러운 상황에서 변화 변동이 일어나다 보면은 이상한 일에 또 연류가 될 수도 있고 시끄러운 일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도 신중, 두 번째도 신중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내년에 49세 되시는 우리 병진생 분들, 이분들은 그래도 막 나쁜 건 아닌데 최대한 좋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아니, 저는 이제 선생님 많이 배웠으니까 막 나쁜 건 아닌데 뭐가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답답해 하세요. 예, 답답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내가 직장이 됐든 내 일이 됐든 맞아. 뭐가 됐든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들이 많은데 그 기운들이 내년에도 조금 와요. 같이. 예. 그래서 우리가 또 나가는 삼재면서 또 아홉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뭐든지 간에 다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사실은. 지금 3연 초과에 놓였는데 내년에 삼재에 아홉수라고 하니까 이미 벌써부터 막 걱정을 엄청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올해도 보면은 본인 일뿐만 아니라 집안 일도 답답하고 힘든 일이 많았고 또 시끄러운 일도 많았고 밖에서도 보면은 그럴 일도 아닌데 시끄러운 일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몸수도 곤곤했거든요. 근데 그 기운들이 좀 확 좀 벗어져야 되는데 내년까지도 그런 기운들을 갖고 가고 있으니까 좀 이분들도 그냥 뭐든지 간에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노력해야 되죠. 좀 정신을 차리고. 사실 이분들은 좀 무속적인 힘을 좀 도움을 받는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또 믿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뭔가 자기한테 필요한 어떤 정성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좀 받고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무탈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괜찮아지. 예, 우리가 24년도에 이분들의 기운이 이제 중반기,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많이 그렇게 힘든 기운들이 많이 벗어지거든요. 그러고 나면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추석 지나서. 추석 지나서. 추석 지나서. 도사 되셨네, 이제. 예.
그, 자,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61세 되신 우리 갑진생분들. 이분들도 기운 자체는 별로 그렇게 좋은 기운은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든 기운이 많고, 또 내가 어떤 지금 힘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는 기운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도 그 문제들 때문에 조금 소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딱히 뭐 몇 살 몇 살 몇 살을 떠나서 용띠분들을 놓고 봤을 때 내년에는 뭐든지 간에 조심해야 되고 좀 신중해야 되고 본인이 이제 좀 마음으로다가 이제 의지로 조금 힘든 것들을 조금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기운들이 많아요. 네. 네, 이분들이 이제 환갑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무속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환갑 성조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그냥 삼재를 풀고 넘어가야 되냐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본인한테 맞게 하시면 돼요. 아. 그냥 삼재만 풀고도 무탈하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무탈하게 가고 또 뭐 환갑 성주까지 꼭 받아서 내가 이렇게 힘든 시기를 잘 넘기고 잘 되게 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또 그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런 거는 정말 자기가 생각을 하고 믿으시는 분들은 좀 의논을 해서 그렇게 상황에 맞게 가시면 돼요. 이번 그 환갑 때 잔치하면 안 된다는데 내 운이 안 좋고 내 몸수가 안 좋고 막 이럴 때는 우리가 잔치하자 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좀 조용히 그냥 식구들이랑 밥 한 끼 먹어라 이 정도거든요. 또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뭐 미역국도 끓여 먹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생일상도 차리지 말라. 좀 조용히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뭐 그 이유는 복잡하니까 아무튼 그럴 때는 좀 그렇게 넘기는 게 맞아요. 아유, 다행이네요.